25번은 도표라, 이거 내용, 이거는 무조건 내용일치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가볍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갈게. 자, the graph above, 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The percent of household, 가정의 퍼센트를, with pets, 이게 뭐뭇에 가진이야? 애완동물을 가진, in the United States, 어디에? 미국의, 몇 년부터? 1988 to 2020, 즉 1988년부터 2020년까지. In 1988, 1988년에 more than half가 절반 이상이야. 이 뭐든이 뭐뭐 이상이다. Of US household, 그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소유했다 애완동물. And more than six, 여섯 가정 이상이 이 out of는 중에서야. 10 US household, 즉 미국 10개의 미국 가정 중에 여섯 가정 이상이 owned pets, 그 애완동물을 소유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In the period, 그 기간에 몇 년도와 몇 년도야? 1998년과 2008년의 그 기간에 pet ownership, 그 애완동물의 소유는 이렇게 increase 증가했다. 어디에서? US household, 그 미국 가정에서 증가했다. 바이는 차이야. 얼마쯤? 6% point, 즉 6% point쯤 증가했다. 몇 년부터? 자, 2008 to 2013. 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pet ownership, 애완동물의 소유는 rose, 뭐야, 증가했다. An additional 6% point. 추가적으로 6% point가 증가했다. The percent of US household. 자, 미국 가정의 퍼센트가 비율이 with pets. 가진이라겠지. 애완동물을 가진 몇 년도에? 2013년에. 이걸 가진 미국 가정의 퍼센트가 was the same as. B, 참, the same as 뭐뭐와 같다. That in 2017. 2017년에 그것과 같았다. 이게 우리말로 와야 해. 이 that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비율. Which was 68%. 그것은 68%였다. 그러니까 2017년에 퍼센트하고 2013년에 퍼센트가 68%였다는 거야. 자, 이건 관계대명사 계속 주는 법이지. 여기 문법 나올 확률은 없는데, 이거를 아마 틀리게 낼 때는 those를 내면 틀린 거고, 얘는 뭐를 내면 틀린 거야. 그렇지. that으로 되겠지. 계속적용법, 콤마 뒤에는 뜻을 못 쓰니까. 자, in 2015, 2015년에 the rate of US household, 미국 가정의 비율이 with pets, 애완동물이 있는 was 2% point lower, 2% point 더 낮았다. 뭐보다? in 2020, 2020년에 보다. 2% point 더 낮았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왔다. 자, 여기까지.